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바닷길이 열리는 명선교 진화해수욕장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일출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간절곳에 이어 오늘은 장생포 고래마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실물 고래를 볼 수 있는 고래바다 여행선입니다. 이 배는 4월부터 10월까지 운행을 하고 운행시간은 약 3시간에 요금은 2만원 정도입니다. 제가 갔던 시점은 11월이라 배는 타지 못하고 저는 고래박물관, 생태체험관, 울산군함 이렇게 3장의 표를 끊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간 곳은 고래생태체험관입니다. 고래생태 설명회는 11시, 14시, 17시에 열리며 아주 볼만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저를 가장 먼저 반긴 장소는 고래 생태 터널이었습니다. 비싼 아쿠아리움에서 볼 수 있는 돌고래를 이렇게 가까이 볼 수 있다는 게 아주 가성비도 좋은 것 같고 특히 아이들과 같이 오기 아주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잠시 돌고래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습을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돌고래들이 노는 곳을 물 위에서 보는 곳이 있습니다. 고래 생태 설명회를 할 때 볼 수 있는 관람석도 있고 그리고 이 생태 설명회는 돌고래 쇼라기보다는 돌고래 먹이를 주면서 쇼와 더불어 학습도 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이 돌고래 생태 설명의 부분만 따로 빼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는 고래와 고래잡이에 대한 여러가지 설명과 그 모형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고래를 잡아서 해체를 하고 고기와 기름을 얻는 부분들까지 모형으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층은 전망대로 장생포의 전경을 볼 수 있는 곳이고 저는 다시 1층으로 내려와서 돌고래 터널에 있는 바로 옆으로 갔습니다. 이곳은 앉아서 평면 유리로 돌고래들의 움직임을 쉬면서 관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